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꾹꾹 눌러주세요. (목소리) 네, 예, 가보겠습니다. 잘 좀 가르쳐줘. 아,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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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뭐 고치고 하시다가 모르시면 물어보세요. 그래요, 그래요. 예, 예, 가보겠습니다. 아유, 고맙네. 네, 예. 보는 대로네. 네. 예. 잘 봤어. 예, 예, 예. 예. 어, 오늘 오전 일 끝나고 오후에는 지금 여기 청주. 아이고, 빌려라고 했나? 원룸이라고 했나? 원룸. 어, 원룸. 원룸. 저 앞에 보이는 건물인가 보다. 네, 요 앞에 요거 벽돌 요 건물인가 본데. 점심을 먹고, 아이고, 대전에도 지금 일이 밀렸는데, 아, 여기 여기까지 올 일이 아닌데. 대전에 일도 밀렸어요, 지금. 고수 하나 둘. 안녕하세요. 예. 아니 예. 아 여기 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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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이거잖아요. 이건데. 아니다니까 이거. 그럼 뭐예요? 이게 아니고 이건 예. 시에서 이렇게 한 거. 이건 옛날에 다 죽어버린 거야 이거. 그러면 이거 뭐예요 그럼? 그냥 나도 돈 든 게 철거랑 돈 들여서. 예 그러면요. 예 이거 아니면. 이거 아니고. 예. 예, 요거 있잖아, 요거. 예, 요거 봤어요. 예. 하수구. 이거는 하수구. 예. 똥은 저기. 그니까 이거, 옷에 바지, 뒤에? 요거, 요거. 아, 저는, 예, 그, 그니까 그게 난 일로 이렇게 해서 저쪽에 갔길래. 끓여가지고 이렇게. 아, 아, 그래, 그래. 저 혹시 물, 물을, 요 직수. 아, 수돗물 써야지. 그러니까 수돗물 어디에서 써야 되냐고. 아무 데서라도 써야 되는데. 아니, 여기 이거, 여기 조시 판넬 있는데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어디? 여기 밖에. 저건 아니, 없어. 아니, 아무것도 없다고요? 어, 이제 방에서 끄던데. 그러면, 여기 창문 열어줘야 돼, 여기. 이 집, 여기. 옷장이야, 옷장. 증평이야, 여기 증평. 아니야? 청주라고 해도 어디? 청주 씻는 줄 알았네. 내 대전에다 싶었냐면, 그 유튜브 보니까. 네. 아, 그 뭐야. 지하도 파는데 본게 그 아니, 아니 그냥 그 가까운 데서 불러서 하세요. 아니, 그냥 그러려고 했거든. 예. 아 근데 사람 너무 성실해. 사람이 그냥 나가도 되는 거 아니야 우리가? 예 일단 여기 내 타서 예 우리 옆에가 오자마자 열어봤어요. 그렇지 않나? 아, 예 그러면 오자마자 이거 밑에 거 같은데 여기 예 뭐 예, 맞아요. 일단 한번 그러면 일단 여기서 뚫어보고 되게 근데 저기, 저기 뭐야, 올라온다고 하는데 예전에 한번 뭐, 작업, 업자 불러다가 뭐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했어. 거기서? 전기 뜯고? 철사로?
봉수 좀 빨리 나갔나. 우와 이씨 뭐야 변기도 깨졌네 여기 가운데. 오 변기 건드렸. 어따 변기 하나 그 앞쪽만 깨졌어. 아이고 이거 뜯으면 무조건 깨져 이거. 어? 안 깨져. 안 깨지긴 이거 씨 건드면. 안 깨져. 건드면 깨지는 변기구만 이거. 안 깨진다니까. 통신이고, 어. 이렇게 되고 있네. 미쳤네. 여기서 한번 뚫어줘야겠다. 잠깐만요. 밑에 이거 정심 없는 거네? 정심 없어. 예, 네, 지금 보니까. 물 차있네. 뭐가. 여기 외국인 살아요? 아니 한국 사람. 철사 그때 돌리는 거 같다가 숯불이 갖다 뚫었다고 여기? 여기 뛰고. 뛰고? 응. 그래가지고 그 뭐 휴지 같은 것이 예. 나오더라고. 근데 휴지 제거를 다 안 했나 보네. 글쎄, 나 보고 싶다. 예, 알겠어요. 여기서. 그 사람이 다 했다고. 예, 알겠어요. 그 사람하고 나하고 다툰 이유가 뭐가 있냐면 저는 저 부모님으로 그게 그것이 나와야 할 거 아니냐. 예? 여기서 수십 원? 이거 봐, 지금 원래 이렇게 툭 하면 떨어져야 되는데, 지금 사연이 이렇게 발라놔가지고. 제가 그랬잖아요. 이렇게 금이 가면 무조건 깨진다고. 안에는 안 깨졌더라고. 겉에 깨지면 안에도 깨진 거예요. 아유. 여기 완전 여기 두껍게 발라놓고 묻혔죠? 내가? 예. 나는 또 튼튼히 아유, 이거 못 뜯어요, 그럼. 뜯으면 무조건 깨져, 이거. 내가 칼 갖고 와서, 칼 가지고. 아니 뭐 어떤 방식이 알겠는데 그렇게 뜯으면은 뜯다가 다 깨진다고. 원래 이 저희가 깰 이 뜯는 거는 다 발로 맞춰도 막 알아요 이게. 아니 근데 어차피 뜯어야지 않아. 예. 네. 에이. 근데 이놈 뜯을 동안 저쪽으로 드시기를 해요. 어? 아유. 참. 아 근데 뜯어준다니까. 아 뜯어. 소리는 나가는 소리인데. 알았어요. 예. 아유. 사장님! 잠깐 와보세요! 아유, 여기 봐요. 이거 보라고. 뭘 보라고? 보라고. 뭐 들어있나 안에. 싱크대 호수 들어가 있잖아, 지금. 싱크대 호수 들어가 있다고, 배관 안에. 배관 안에? 저 봐요, 봐. 한참 뒤에 들어가 있어, 저거. 응? 그럼. 아이고, 저. 병이나 뜯어주세요, 병이나. 그, 내가 알아서 뜯어. 내가 손만 안 아프면 만족하는지, 내가 손이 아프면 못 봐. 더 봐요, 일단. 저거 저렇게 깨가지고는 힘들고. 깨주면 내가 바꿔, 거시게 해야지. 새로 사도 안 해야지. 저거 뜯으면 그냥 깨져요, 되게 100%. 겁주지 말아요, 좀. 진짜라니까요? 그래, 알았어.
아, 그, 저희는 그래서 벽에 깨지는 거 책임 안 지만, 그, 안 뜯어요. 농담이 아니라, 진짜, 제가, 진짜, 그게 아니라. 알았어. 왜 그걸로요? 아, 호수가 딱딱하잖아요. 호수가 딱딱하다고, 오래된 거라. 아, 딱딱하면 안 나온다고. 아무리 빼려고 해도 안 나요. 하루 종일 날 새야 돼요. 이렇게 해도 뺄까 말까인데. 딱딱하면 안 나와. 이게 꺾인 데서 이게 올라오는 게 아니에요. 이게 들어가는 건 쉬워도 빠지는 건 안 빠져. 우리 이거 일하는 것도 그래서 들어간다고 막는 게 아닌 게 깍꿀 날라면 안 빠지는 거예요. 들어간다고 막 들어가는 막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래 잘 모르시는 분들 왜 자꾸 안 넣냐고 그러는데 만약 걸리면은 책임져 줄 거야? 아니잖아요. 호수만 쭉 넣으면 그 앞에는 기저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 일하는 것도 느타 땡기면서 하는 이유가 호수가 안 빠지는 시기가 와요. 많이 들어가면 그러면 안 넣는 거예요. 더 이상 그 괜히 그런 게 아니라 씨 앞에가 찢겨놔 혹시 녹아버렸네. 이렇게 녹아야 돼 호수가. 잠깐만. 떼죠. 야들야들 이렇게 빼는 거 이렇게 그냥 빼라. 그냥 빼면 빠지는 게 아니에요. 하루 이틀 해본 게 아니라니까.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네. 많은 것을 공부를 해야겠더라고. 내가 그런 얘기 해줬잖아. 네, 딱딱하게 빼면은 백날 빼도 안 빠져요. 그 앞에서 뭐 가지고 놀고 말고. 딱딱하게 이게 안 빠진다니까요. 지금 이게 그나마 뜨겁게 해서 그나마 이게 빠진 거고. 모르는 사람 많을 텐데 이거 아니 그게 막혀서 안 들어가는 게 아니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구조가 안 좋으면 안 들어간다고. 이런 데서 안 들어가는 거예요. 막힌 것도 아닌데. 연결부위 연결부위에서는 잘 안 들어간다고. 스프링이 아무리 넣어도 막힌 게 아니고. 지금 물 내려가는가? 자 보세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제 얘기만 잘 들어요. 이게 막혔다고 장비가 안 들어가는 게 아니고 배관이 꼬이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 막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고. 배관이 구조가 이상하면 장비가 안 들어가는 거예요. 막힌 게 아니고. 막힌 거하고 아닌 거하고는 저희가 다 알아요. 느낌이. 구조가 안 좋으면 안 들어가. 그게 막혀서 안 들어가는 게 아니고. 왜 스프링이 안 들어간다고 막혔다고 생각을 해요. 물이 넘쳐야 막힌 거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물은 안 맺히고. 그러니까 잘 내려가는데 그 장비는 배관이 빤듯한 데서만 잘 들어가는 거예요. 물 잘 빠지잖아. 잘 빠져? 예. 네. 그 희뜨거운 것이 막 들어가는 거예요? 어디요? 뭐가 희뜨거운 게 어디, 뭐. 아, 그럼 그 지금 빛이나? 아니요. 지금 배관이 깨끗하고 좋은데, 이게 지금 이렇게 들어가 있어가지고, 물이 저항을 받으니까 더 안 내려가고. 영산을 얼마나 부셨다고. 구조가 어떤가? 뒤로 빠지는 것 같아. 이게 아니 구조를 봐가면서 해야 돼. 이제 막혔다가는 어떡하? 큰 답답. 아니 가자마자 배관이 바로 꺾여가지고 그래. 저 바깥에 노란 후레쉬 있거든요? 예.
네, 여기 포인트야, 여기 포인트. 어이씨, 배관 이상하다. 어? 배관 이상해. 어이씨, 어? 배관 이상한데, 이거? 배관의 구조가 여기 꺾이는 데다. 꺾이는 데. 올라와야 되게. 이제 임자 만나는 것 같아요. 배는 나 속쓰기도만 이제 너도. 저 SK 이게 뭐 공짜라고도만 무엇이 공짜인가 나 그거 물어보려고 그거 뭐 소리 나는데 그런 건안 해. 맨홀 느낌인데 이거 맨홀 이거 언제부터 그랬어요? 무엇을 언제부터? 이거 정확하게 이런 증상이 네. 1년에 한 번씩 일어났던 게 근데 이번에는 더 빨리 나왔어. 무슨 소리죠? 터보드릴로 바꿔봐야겠다. 딱 생각나. 지금 물 색깔이 이거 썩은 물인데? 고인물? 맨홀 있는 느낌인데? 터보들 땡겨서 이게 지금 흙이 나오는 게 이게 수상하단 말이에요. 이게 어디 배가 꺼졌단 얘긴데?
지금 소리 어디서 나나 들어보세요. 소리가 나잖아요, 지금. 뭔 소리? 소리 안 나요? 아니요. 나 위에 물 틀어놨어. 아니, 아니. 지금 이거 또. 뒤에 소리 봐봐. 응? 아니. 잠깐만. 이거 뚫린 거. 아, 기계 소리가 아니고. 소리 나잖아, 이거. 맨홀이에요, 맨홀. 이거 맨홀이라고. 맨홀이 뭔 말이에요? 이거 중간에 맨홀이 있다고. 맨홀 있는 거 나오는 거야, 이 색깔이. 모르지, 나는. 뭐냐? 소리 듣고 다닐게. 분명히 떠는 소리가 아까 들렸어. 이거 꺼졌네. 그렇죠. 이제 제가 여기 이제 여기니까 위치가 여기니까 여기만 파서 배관 깨진 데 연결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렇잖아요. 아까 저쪽에서 내가 듣는데 이 건물에 진동이 느껴지던데 그래가지고 밖에서 자꾸 소리 나는 것 같다고. 여기 올라오잖아요. 여기 물이 올라오잖아요. 올라오잖아요. 여기 배관 꺼진 거예요. 깨가지고 이제 배관 깨진 데만 연결하면 돼요. 저기서 나오는 손만. 아 이거 빼야 되니까. 그래서 앞에서. 아니 앞에서 지금. 다 나왔는데 그 앞에서 그러지 좁아서. 예. 네. 다 나왔는데 다 나오기도 하지만. 천천히. 와씨. 와씨. 야 월척이다 월척 씨.
와씨. 월척, 씨. 와, 씨. 이게 뭐야, 이거? 물티슈인가? 물티슈다. 물티슈네, 물티슈네. 그걸 숙박패스를 작년에 건져냈다는데. 아휴. 아니면 거기 맨홀이 있나? 맨홀 없지. 맨홀 없어요? 응. 그게 이게 나가는 선은 거기하고 연결된 부분인가 봐. 그런 거 아니야? 와, 씨. 맨홀이야, 맨홀. 맨홀, 맨홀. 맨홀일 수도 있어. 맨홀일 수도 있다고. 왜요? 아, 리지드 손들을 넣어서. 자, 넣어서. 여기가 정확하게 이쪽이 나오는 점. 맨홀이야, 맨홀. 딱 봤을 때 맨홀인데. 아, 배관이 깨진 게 아니라 맨홀, 맨홀. 맨홀 같아. 나도 모르는 맨홀. 그 전화인하고 신랑 있으면 우리 집으로 좀 와보라. 아, 시간이 너무 늦어졌네, 진짜. 아니, 내 분명히 테이프를 내가 주머니에 챙겨갖고 와가지고. 테이프 필요해? 아니, 아니, 감았어요. 아니, 그니까 갖고 왔는데, 없으니까 어디에 있다 놨나, 지금. 아, 필요하면 내가 주려고. 응. 자, 꽃게 들어가면 안 되겠다. 자, 들어가면 안 되나. 여보세요? 잠잤어? 안 되는데. 안 되는데. 꽃게도 안 들어가네. 그럴 수도 있겠지. 꽃게도 안 들어가, 길어서. 산에 갔어? 아, 그래서? 저기, 그, 우리 101호, 그, 뒤에가 물 뚫는 사람이 와가지고, 내시경, 받는 것 같은데, 모르겠어. 뒤에가 물이, 이 벽 있는 데서 물이 폭풍 올라와. 여기서 물 막 쏘니까. 근데, 그렇지. 걸로는 못 나가고, 그 뒤에 있잖아. 다 우리 뒤에. 이렇게 물 내려가라고 이렇게 구멍 내가 뚫어놓은 데 있잖아. 그 옆에 담벼락에서 물이 퍽퍽 올라와. 그게 그 맨홀이 있다고 그러는데, 맨홀이, 뭐, 맨홀 거기다 둘 수 있어? 그 친구는. 그게 물 나갈 데는 없는 거야, 지금. 어디, 그게 그 친구는 맨홀이 없으면은 관이 찌그러져가지고 어찌고 그런 얘기를 하네. 깨졌던지 맨홀이 둘 중에 하나예요. 맨홀 아니면은 깨졌대야. 그렇지. 그러지. 그러면 이제, 그러면 그것이 없으니까 저기가 깨졌다는 거야, 그러면은. 그렇지, 형, 맞아. 그 친구는 그 얘기를 하고만. 그거 찾아준다고. 그 친구가 아주 박사구만, 박사. 맞아. 오케이. 맞아.
아씨. 가자, 씨, 찾으러. 가자! 리지드. 리지. 리지. 나오세요, 나오세요. 자, 잡혀 안 할 땐 찾고, 찾고, 일단. 찾고 예, 여기입니다. 그냥 두 번째. 여기 있네. 저기랑 저쪽에, 저쪽에, 저쪽이니까 쟤랑 아까 둘 찍은 데 얘랑 얘랑 소리 큰 데를 찾으면 돼. 소리 큰 데. 수치. 이 수치를 큰 데. 3200. 맞습니다, 여기. 그리고 여기. 이렇게. 센서가 이렇게 있네. 예. 네. 2.3m. 깊은데, 생각보다. 외놀인데, 그럼 2m면 김해놀 아니야? 여기 가장 높네. 3500. 1m. 자, 그럼 멀리서 한번.
네, 좌표는 일단 하나 찾았어. 네,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나오니까 제가 아까 얘가 맞네. 네, 이쪽에 네, 이쪽에 이쪽에 하나 있는 거라 이렇게 이렇게 나오게 맞는 게 그러면 여기가 맞네. 저 안쪽일 수도 있겠네. 1.7 1.7 수치가 가장 높은데. 여기는 수치가 좀 낮고, 예, 수치가 높으면서 1.5m. 네, 여긴 아니야. 이건 가짜 주파수. 여기 이게 진짜네. 1m다. 사장님! 여기 팟이야, 여기. 여기 팟이라고. 여기 이렇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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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어쨌든, 이렇게 깊게 팟이야. 왜냐면, 이 배관이, 여기서 여기까지일 거야, 아마.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 이렇게 해서, 일로 해서 이렇게 오는 것 같아. 알았어, 이렇게? 예. 친구랑 같이 끌어. 아, 예. 여기네. 여기. 그니까 저게 지금 더, 제가 더 많이 넣었단 말이에요. 그니까는, 저게 지금 뒤에 호수가 좀 길게 맸으니까, 한 요 정도, 또 좀 더 앞쪽 생각하시면 돼. 왜냐면, 센서를 좀 뒤에다가 묶었거든요? 왜냐면 앞에다가 넣을 수가 없어서. 예, 예, 그러시면 돼요. 네. 네. 예, 정리할게, 이제. 그죠. 그 사람은 또 뚫었는데 커진다고 물 잘 내려간다고 하는데 싹. 예. 아이고, 이씨, 장아 다 젖었네. 내가 형태가 참 그랬네. 그래. 성실을 갖고 끝까지 그렇게 정리해준 거 말이야. 아이고. 잠깐만. 조금 빼야 돼. 빼려. 비슷한 거인 것 같지. 전쟁터가 따로 없어. 아니, 제가 땡길 때부터 이상했어. 왜냐면, 원래 이게, 정상적으로 배관에서 나오는 물이 아니에요. 이 색깔이, 약간 물 색깔이, 이게 똥색. 그래서 제가 아까 그랬잖아, 대본. 이게. 대본 이상하다, 이게. 예, 그 물만 봤는지 알죠? 이게 왜, 이게, 변기에서 나오는 물이 아니거든. 잘 알아야 된다고 했잖아. 예. 네. 어? 몰랐으면 나 오늘 쌈 겁나게 치면. 예. 나는 그럴까요? 저는 물 먹으러 나와야 되는데. 예. 네. 그러면 답을 해주라. 예. 네. 예. 네. 그럼 못 해주고 막 물만 잘 빠진다고 했다니까. 예. 네. 쌈을 수밖에 없지. 예. 네. 아니, 그 답을 딱 얼마. 이게 미친 건 잘 봤다는 게 내가. 내가 본인이 말했었거든. 맨날 네. 싸우니까. 예. 네.
그 친구 애들 안 시켰다니까. 그리고 얘가 여기서도 나가자마자 꺾여가지고 지랄이 나. 여기서도, 아. 아무것도 아닌데, 그것이 그렇게 되어있으면 시간도 걸리네. 그럼요. 이런 것들이 괜히 속삭이는 거예요. 제 별거 아닌 것들도. 살짝 걸어서 빼야겠다. 팠을 때 매너리면 좋아하시면 되고. 매너리요? 아니, 내가 아까 내가 전화하는 애는 집주는 애야. 아, 매너리 아니죠? 매너리는 밖에 있는 것 뿐이지. 아, 그럼 깨진 겨? 그거 아니지. 예. 잠시 후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제한 속도를 준수하세요. 네, 확인됐습니다. 확인했어? 예. 이놈 갖고 가. 아니, 밥 먹고 가라고. 아니, 아니요. 지금 너무 늦었어요. 아니, 난 진짜 고마워. 아, 아니네. 예. 나는 그렇게, 그런 걸 밥을 해주니까. 예. 야, 근데. 너 카드 왜 오시냐? 통닭, 제가 통닭 사줄까? 아니, 괜찮아요. 그래? 예, 예, 너무 고마워서. 예, 그냥. 예. 아니, 시간이 너무 늦어가지고. 아, 예, 예, 예. 씨, 사다리 그냥 올려. 큰일 뻔했어. 어이씨. 어휴, 큰일 뻔했네. 오우씨. 사다리 못 올 뻔했습니다. 사다리 놓고 갔다가. 갈 수가 있는 건가?